난데 우리 한잔 할까? 자, 우리 미란이는 주스. 야, 짠하자. 얘 연애한다. 누구랑? 네가 아는 사람이랑. 누구? 소년기 국장. 이기 집에는 이혼했대. 내가 그랬잖아. 정리할 거라고. 아 참, 너는 그 냉동피자랑 잘 만나고 있니? 야, 20년 후에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고 하더니 우연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신발 진짜 죽였다잉? 내 운명의 상대는 그 남자가 맞는데 그 남자 운명의 상대는 내가 맞을까? 응? 무슨 일이 있어? 야,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니들이 나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더 지혜로울 거 아니야. 야, 오래 산다고 지혜롭지 않아. 야, 그럼 세상 노인들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겠니? 겪은 일이 많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몇 개 있다 이거지. 왜? 무슨 일인데? 말해봐. 그 남자가 예전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걸 봐버렸어. 어머.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? 왜 그렇게 생각해?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. 두 사람이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.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는다고 하더니. 내가 충고하는데 네 말이 정말 사실이면 단칼에 잘라. 널 진짜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. 야, 그 기집애 이쁘게 생겼어? 나이는 몇인데? 몰라, 한 40대겠지. 기집애는 아니구나. 그 여자 이쁘고 멋있고 성공한 여자야. 나랑 게임이 안 돼. 야, 뭔 소리야.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나이가 깡패인데 너는 어리잖아. 그 남자 그냥 나한테 미안해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면 어떡해? 너 그 남자 지키고 싶으면 그 여자 족쳐. 야, 여자가 뭔 잘못을 했다고 여자를 족쳐. 한눈 파는 남자를 족쳐야지. 그럼 둘 다 족쳐. 사랑은 전쟁이야. 고생스럽고 거칠어야 쟁취를 할 수가 있어. 품이나 교양? 이런 거 그냥 쌈 싸먹어. 내 말 들어라. 냉동인간님! 뭐예요? 혹시 누나 왔어요? 누나 아직 안 왔는데. 왜요? 누나가 연락이 안 돼요 지금. 원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. 내가 전화해볼까요? 아, 누나! 어디야? 아, 빨리 와! 누나, 전화 받는데요? 뭐야, 얘? 아니, 뭐 지금 뭐 내 전화만 안 받고 뭐 그런 거야? 아니, 왜?